그래 정해놨지. 아, 되게 두껍게 하면 맛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묵국 끓듯이 하는 건가 보다. 난 저번에 이걸 대충 했더니 맛이 없더라고. 오늘 제대로. 너무 두꺼우면 또 맛이 없어. 아, 무 채소도 해야 되는구나. 그냥 저 간은 소금하고 소금 파 마늘 거의 기본. 아, 소금만? 네. 소금 파 마늘 들기름에 볶다가. 너무 많은데, 아니 너무 그게 많은데 그릇이 작아 한데. 저기다 해야 돼. 아니야. 큰 냄비 가져올게. 큰 냄비에 저건데? 응? 저거. 중간짜리 냄비가 없어요. 그죠? 남주씨. 네? 내 뒤에 뒷머리가 흔하게 나와요. 봐봐. 안 나와요. 아니요. 안 나와요. 내가 이래 짬했어. 이렇게. 잘하셨네.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내가 하나 갖다 드릴게. 얼른 말하고. 파도. 아니 요거보다 좀 작은 거. 요거보다 작은 요거보단 거. 크고 요거보단 작고. 아, 이게 지금 너무 크고 작아가지고. 나중에 예, 예. 노랑 냄비예요? 예? 노랑 냄비? 아니, 이런 냄비 아니에요. 아. 아무거나 아무튼 있으면 돼요. 아, 그걸 그 백화점 산 건데 예. 괜찮아요. 예.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아, 아. 그렇게 또. 예. 아, 파를, 대파를 반 쪼개가지고. 잘 그린 잘고 썰어요? 네. 일단 다 준비를 해놨고. 괜찮아, 이거면 다 되는 거지? 저거 뭐, 아니야, 오이. 오이도 해야 되고. 오이 가지, 아, 양파가 있다 와야 되고. 어차피 그거는 얼음 얼려놨으니까 국물만 해놓으면, 응. 그냥 생으로 썰으면 되잖아, 그치? 양념장 한번 썰어주세요. 여기다 찾았다. 찾았어. 얼려놔야지. 따로따로 넣으세요, 용도를. 저거, 간장 할 거. 양념장 할 거. 양념장 할 거 따로. 이거를 믹스를 해가는 게 낫겠지? 응, 달달하니? 믹스 3개, 4개 해갖고 하니까 맛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 치과에 있는 애는 그거 4개 타갖고 4개? 어, 해갖고 먹으면 아주 맛있어. 완전 잘하네. 자, 잘해요 아주. 어리다네. 아유, 어디서 이런 예쁜 어리사가 맞는가? 아이고, 이뻐라. 자, 이제 파마늘 이렇게 잡아서 준비해 놓고요. 오이 준비 들어갑니다. 이건 냉국에 넣을 거죠? 아니, 텀블러 가져와야 되겠어. 근데 텀블러 가져오면 먹기가. 네? 커피는 거예요. 보온병이야. 한국말을 써야지. 보온병. 물 보온병. 따뜻한 거, 찬 거 식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물병이요. 물병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물병. 물병. 착착착 오이를 썰어서 네. 초간단으로 초간단 오이 냉고. 오이 가지 냉고. 오이 가지 냉고. 가지가 지금 잘 짜지고 있죠? 네. 다 준비해서. 달달달달. 칼질도 잘해요. 참 잘하네. 나 언제 그렇게 되나? 난 따닥따닥 소리가 안 나. 따닥따닥 막 소리가. 따닥따닥따닥따닥.
다다다. 내 칼 소리는 리듬이 없어. 따따따따 따다 가끔 가다가. 요거는 우유 냉고. 우유 냉고. 자 재료를 이제 다 썰어 놨습니다. 이제 양파만 오면 된다. 그렇지? 네. 양념장 뭘 미리 해놓으면 되잖아. 네. 네. 미리 이제 해야지. 네. 가지가 김이 지금 풀풀 나요. 한번 열어볼까요? 아 뜨거 뜨거 뜨거. 오, 잘 잘 됐어요? 짜졌다. 이제 불 끌까요? 예, 예, 불 꺼도 될 것 같아요. 예. 뜨거, 뜨거! 어휴, 뜨거운 것도 잘 맞아. 자, 그러면 저걸 식혀야지. 식혀야죠. 근데 네. 더 쪼개지 않아도 돼요? 네. 어, 그냥 이대로, 아, 네. 예, 이대로 이제 해서. 저쪽 들어다가 제가 바람 있는 데 식히겠습니다. 냉국 국물을 알고 하겠습니다. 냉국 국물. 네. 조선간장. 몇 스푼 넣어야 되나? 한 여기는 다섯 개. 소금이 너무 시커 좀... 너무 많이 시커멓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소금 간으로 해야지. 세 개만 넣어. 소금은 여기 녹여가지고. 여기. 여기다 넣고 쳐서. 아니 녹여서 넣어. 그래야지. 됐어. 참 저기 찬물로. 예. 네. 해서 녹여서 넣어야 돼. 간장은 그냥 살짝. 간장 맛만 내. 맛만. 여기 소금을 녹여서 넣어야지 이게 국물을 다 단맛이기가 하네요. 이거는 한 5년 참이에요. 5년 간수 뺀 소금이거든요. 저희가 이게 5년도 더 됐죠? 이거 간수 뺀 지가 소금 전이 한 10년 된 간수 뺀 소금인데요. 아주 이렇게 만지면 손에 하나도 안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보송보송해. 그지? 손에 하나도 안 달라붙어요. 이런 게 좋은 소금입니다. 그지? 일반 간수가 찐덕찐덕 찐덕찐덕거리고 달라붙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뿌린 다음에 그래도 되겠다. 물 더 해서 그럼 제가 간수 한번 볼게요. 물을 더 넣어야 되겠다. 어차피 이따 얼음 들어가잖아요. 응응. 그러니까 지금 넣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식초. 원장님이 안 좋아하니까 한 그까이만. 예, 예. 식초 나중에 넣어야죠. 지금 날아가잖아. 조금만. 넣는 둥 마는 둥. 넣는 둥 마는 둥. 저기 매실은요? 매실 안 넣어요. 저거 뚜껑 이거 닫아주세요. 이건 소금 뚜껑. 그리고, 예. 설탕은 당이 있으면 안 넣어도 되고요. 아, 넣지 마요. 네. 어차피 오이가 달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나중에 깨부생이 넣고. 오이가 달아요. 오이가 다니까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양념장. 파마늘 지금 넣? 네. 그냥 조금만 넣. 마늘. 조금만 넣고. 아이고, 아이고야. 다 넣어버려 그냥. 오이를 담가나. 오이 향. 오이를 담가. 네, 여기다가 지금 넣어놔야지. 오이 향. 국물에 오이 향이 가득 담기고 이제 갖다 가지 식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 넣으면. 네. 끝. 잠깐 준비. 재료. 가지 이제 썼거든요. 이거 이제 식혀서 넣을 겁니다. 복숭아도 풀 복숭아인데 아주 맛있어요. 딱딱이. 볶고요. 들기름을 살짝 넣어서 먼저 박을. 박을. 볶아요? 넣어서 볶아요. 아, 들기름 냄새 너무 좋다. 고소하지요. 이거 달달. 달달. 어느 정도 익히면 되지? 약간 맑아질 때까지. 맑아질 때까지 해먹는 거야? 이번엔 가서 제대로 좀 해먹어봐야 되겠다. 그래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래 달달 볶다가 물 소금 간에서 물 넣고 파마늘 넣고 끝. 그럼 맛있게 먹으면 돼요. 맑아질 언제지 언제면 지금 아주 하얗잖아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맑아져요. 한참 볶아야 되네. 네. 뜨겁지? 뜨거우니까 이걸로 이래 잡고.
여기다 소고기 있으면 좀 넣으면 더 좋고. 소고기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송이도 있으면 더 좋고. 맞아요. 네, 지금은 닭밖에 없어가지고. 닭만 넣고 지금 볶아서 해 먹어야지. 무채 꿇거리듯이 하면 되고. 이 작은 거는 빨리 익은 거는 이렇게 맑게 된다고. 어디 그러지? 봐봐. 아, 그렇게 맑게 되면 이렇게 맑게 되잖아. 얘들은 아직이요 허옇잖아. 이게 언제 이게 맑게 돼? 그냥 물 넣고 끓이면 되지 않아? 미역국이랑 야랑 똑같이. 미역국 맛. 예. 아, 이거 불은 중불에 해줘야 되니까. 들기름은 타면 안 되니까요. 들기름 저기 중불에다가 볶아야 돼. 그지? 이제 이거 맑아지고 있잖아. 어제는 엄마 집에 갔더니 저기 미역국을 소고기 넣고 더워 죽겠는데 미역국을 소고기 넣고 벌거리고 있어. 부엌이 아주 막 찜통이 돼갖고는. 나는 애기 넣고 미역국 질려가지고 안 먹어? 지금도 미역국 안 먹잖아. 친정엄마가 한 100일을 와서 산후조리를 해주시는데 100일 동안 먹었어? 100일 동안 먹었어. 100일 동안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미역국 끓여주는데 고기가 질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역국 이제 안 먹어. 그 전에는 미역국 엄청 좋아해가지고 막 두부리씩 먹었는데 이제 미역 쳐다보기도 싫어. 고기 들어간 거 특히. 그래서 고기 안 넣어 먹잖아, 먹고 싶으면. 그래서 고기 들어간 소고기 미역국은 안 먹습니다. 그때 식성이 바뀌어버렸어요. 애기 둘 놓고. 이제요, 많이 맑아졌지, 이게. 네, 많이 맑아졌네. 아까는 허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여기다 마늘 같이 볶으면 안 돼요? 마늘 넣고 이제 볶으면 돼. 아, 얘를 이제. 먼저 한 다음에. 네. 야를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익힌 다음에 이제 마늘을 조금 넣고. 처음부터 마늘 넣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익히는 동안에 마늘이 타니까. 파는 나중에 넣으면 되겠네. 파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아까 너무 더위가 많이 났네. 아니, 이따가 요 가지도 또 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 뭐야, 그럼 모자라. 양념장. 아니, 반반 하면 돼. 자, 됐어, 이제. 이제 이래갖고, 이제 아까 여기 소금물. 소금. 저기 소금물. 소금물. 아까 소금물. 여기 조선간장 안 넣고. 소금물만 하얗게. 네, 이래갖고, 이제 물을 마음껏 부으면 돼요. 소금물에, 소금물. 나중에 먹다가. 싱거우면 간 다 끓은 다음에 싱거우면 소금 또 넣으면 되네. 어차피 소금간이 제일 중요하네. 포인트는 소금간하고 들기름에 볶는 거하고 소금간. 자, 그 다음에 들기름에 먼저 볶고 그 다음에 마늘 넣고 볶다가 소금 녹인 넣고. 물을 넣고서 끓여서 한 소금 끓여준 다음에 물량은 사람 인원수대로. 네. 근데 뭐 밥 조만큼 넣고 뭐 20명 먹는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밥 골라 먹느라고 밥이 어딨나 이러겠지. 뭐 낚시해야지. 낚시이지, 낚시. 낚시도 잘하는 사람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면은 낚시도 못해. 뭐야, 굽고다가 낚시를 못해가지고 맨날 국물만 떠. 이 정도면 되겠지. 네, 그러면 됐고. 이제 끝? 이제 뚜껑 덮어서 이제 끓여야지. 이제 그리고 뚜껑 어디 갔더라? 저쪽 옆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덮고 가지무침 양념 할게요. 저거 간장 거기 있고. 간장 좀 넣고 마늘 어디 쓸 수 있어요? 마늘 여기. 아, 여기 넣고 참. 마늘 넣고. 저 양념간장 만들려면 그 양념간장 하잖아. 고춧가루. 하나 더. 고춧가루 넣고. 여기 깨소금. 깨소금. 깨소금 건조록. 네. 지난주에 짜온 들기름. 어휴, 들기름 보니까 부자. 냄새 너무 고소해.
좀 됐죠? 이제 해서 이제 이제 있을 겁니다. 좀 쪼그려나? 되지? 조금 되다. 근데 어차피 가지에서 못 생겨서. 그러면 어디 갔어? 가지가 다 식었습니다. 비닐장갑. 요즘 빈통이야. 빈통이야. 요리하는 그 장갑. 가지 묻힌 거 드릴게요. 어어. 이따 저녁에 드세요. 아니 무슨 일이야? 일단 경기 제품 있잖아. 뭘 검증을 준 게. 자, 여기는 지금 호박 전 하려고요. 양파 좀 넣고 합시다. 네. 양파 넣고 또 뭐 넣을 거 없나? 양파만 넣으면. 양파만 넣으면 되죠. 예. 어쨌든 호박 전 하겠습니다. 저거 씻어갖고. 자, 여기. 호박전 부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이니 막 끓고 있다. 어. 그 다음에 물 데워서 물에 풀어서 애국 돼지 호박이라 맛있겠다. 호박전. 소금. 아니, 소금물에다가 그냥 간장에 찍어 먹을 겁니다. 두부 네? 다음 주에 시간이 오래 거의 아니 날짜가 오래 돼서 다음 주에 해 먹으려고. 괜찮아? 네. 네. 어, 나냐 다음 주에 오늘 저기 딴 거 할 게 많아서 다음 주 토요일 날 하려고. 저기 곱자 큰 거. 호박 들어가고 양파 들어가고. 양파 싹싹. 호박이가 두 개 이렇게 예쁜 호박 누가 하나 그거 저기야 선생님 거야. 누구? 선생님이 드릴 거야. 선생님 드릴까? 네. 한 개만 좀 가져오셨는데 한 개만 좀.
고박은 걸음이 많아야 되는데. 아, 맞아. 아, 걸음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걸음이 잘 안 되잖아. 오줌 갖다 누고 애들 그치? 언니 가다가 오줌. 가다가. 가다가 실례 좀 해. 실례 하세요. 실례 좀 하세요. 오박은 걸음이 많이 들어간대요. 아, 오박이 찌르네난데. 아, 찌르네난데. 아유, 웃긴다. 좀 두껍지 않나? 괜찮아? 야, 그걸 매울 땐 보고, 야, 매울 땐 얼른 좀 많이 넣어야지. 더 많이 넣었어요. 왜냐? 그 튀어. 어, 됐다. 다 익었, 다 식었다. 이거 넣을까? 네. 지기 호박전 들어갑니다. 지금 눈은 위로 돼 있잖아. 네. 집에 갖다 놓으니까 가지 시켜가지고 가지랑 양파랑 다 집어넣고 한번 저거 복자를 한번 쳐서서 됐어? 저놈 돼. 이렇게 젖어서 시원하게 얼음 타서 먹으면 아주 시원한 가지 냉국, 가지 오이 냉국. 근데 참깨를 넣어야지 더 맛있지 않을까? 어, 참깨 참. 참깨 어디가? 일단 먹을 때는. 자. 뭐 아니 안 했어 어머나. 자, 이거 이거 한번 제대로 익었어요? 네네 지금 막 파를 넣었고. 맛있네.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건 뭐 고지국이야? 고지국이요. 예. 네. 아, 됐습니다. 전 이제 쌍둥이전 부칠 거예요. 쌍둥이전. 예. 네. 누가 사람이 더 와요? 네. 열 달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주니까요. 편하게 거기서 먹습니다. 간장 들어왔습니다. 형이 참 한 살이. 아니 몰라. 거기 간장. 어, 여기. 에어컨 안 까셨어요? 네. 거기 시 거기 시원하지 않아요? 이거 안 돼요. 들어가면 화장실에다 닦아주셔야 돼. 여기 들어 물 들어가면 안 돼. 카메라에. 에어컨 필요하다니까. 아유, 운반비만 해도 저기야. 설치, 그거 설치비가 또 많이 들어가, 안 돼. 사는 게 나아. 운동만 해도 좀, 응? 사는 게 나아. 사는 게 낫지. 남자 돈도 그거 다 쓸 때도 다 썼을 텐데. 자. 조금 더 있어요. 아, 그걸 신랑한테 배웠다고. 에이, 다시. 뭘 뒤집어? 또 뒤집어? 어, 자꾸만 뒤집어. 잠깐만. 잠깐만. 내 것도 해줘. 자, 키워요. 보자. 아, 신랑한테 배웠다고? 네, 그 사이에 또 살짝 익었네. 왜 못 가져가? 그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아, 나도 할 수 있어. 니는 하면은. 오, 됐다.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아, 한 번 더 뒤집어야 돼. 거기 있을 거? 아니, 이쪽에 있고. 있고? 응. 70% 됐어. 오, 됐다. 야, 됐다. 됐다. 야, 아까는. 우리 하디만. 아까는 이게 붙어 있었어요. 전이 붙어 있어가지고. 야, 저. 저 다 한복정 와봐. 한번 뒤져봐. 뒤져봐. 뒤집어봐. 뒤집어봐. 또 누가요?
또 빨리 해. 오이, 배웠다. 잘했어. 아, 여기 전장사 해도 돼. 초당전집 할까? 초당전. 아, 야, 나 이거 있을 땐 됐다. 아니, 저 못하면 안 되지. 못하면 안 되지. 손 여사님 할 줄 알아요? 예. 한번 해봐요. 저도 하라고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아, 이거 다 이거네, 이거를. 오, 제일 잘하시네. 됐어, 됐어. 와, 오, 야. 아, 제일 잘하시네. 아, 되는구나. 잘하시네. 네. 이제 꺼내서 이제 여기다가. 야, 내만 못 하는구나. 저거 하얘 안 되더라고, 저거. 다섯 개 살랑살랑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는. 초당사원입니다. 막아요. 야, 그 영상 보면 아주 얼마나 웃음이 있구나. 그걸 몰랐네. 좋은 데다 하는 게 덕분이잖아요. 어. 시간 줄이고, 시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좋은 데다가. 아하. 야, 원래 이 더울 쪽에. 예. 이열치래요? 이걸 해먹으면 안 좋아. 이게 물인가? 아니, 거기에 아니에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예. 우와, 그럼 들기름 이렇게 크냐, 많냐? 그거 많이 못 먹어요, 우리. 잘 먹어서. 거기 한 마리 정도 짠 거예요? 네. 한 마리 짠 거예요? 네. 네. 와, 많다. 여기는요, 한 마리 짠 우리 초당 서우는 눈으로 안 보면은 안 먹어요. 우리 회원들 다. 소종. 아까 고추도 내가 따는 걸 보고 말리는 걸 보고. 소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고추를 팔람파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을 닮았잖아요. 요즘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요도 기름을 딱 짜가지고 오지 않는 거는, 우리 그 회장이 짜가지고 와요. 아, 회장이? 예. 농사를 많이 지니까. 그러세요? 그럼 참깨도 못 사야지, 삽니까? 자, 네. 깨소금 넣고. 자, 깨소금 좀 더 넣어볼게요. 국자 어디 갔지? 이거 한번 져줘야지, 국자. 국자, 국자. 국자 여의자. 이거 져주게. 여의자니까. 오케이. 네, 자, 한 번 더요. 한 번 더. 야, 초당선 선생님 이하 제자들은 뒤집기 선수입니다, 선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 얼른 고기 손 내라. 맛있겠다. 예. 네.